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 자, 오늘은요 2021년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뭐 외모나 뭐 능력이라든지 성격이나 뭐 궁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또 역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타로 많이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올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지는 다섯 가지고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선택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고요. 자, 올해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나 능력, 궁합, 그리고 성격, 그리고 자, 한번 선택해 주셨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올해 여러분들은 이런 분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 허니문의 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뉴 에이지라는 타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타로 그리고 또 황금의 타로도 있으니까요.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올해 굉장히 첫인상이 좋고 서글서글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사람들과 연애를 시작하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뭐 허니문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아, 참, 그리고 이 놀라움이라는 타로까지 나와줬으니까. 자, 여러분은 기대감에 차서 연애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그분이 능력이라든지 재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염탐을 하고 있는 엿보는 타로이고요. 그리고 불을 뿜는 용이에요. 자,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연애는 빨리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자, 주술사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대감에 들떠서 이거는 뭐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리고 좀잘 해보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첫눈에 여러분한테 쏙 들어오기도 했고요. 뭐그 사람 능력, 재력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자, 허니문이고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좀 급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급하셔서 여기 주술사가 있죠? 그냥 빨리빨리 모든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조금 주의사항입니다. 자, 놀라움.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까지 연애를 빨리 진행시켰던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아요. 여러분의 촉이 많습니다. 촉이 맞습니다. 허니문 뭐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연애를 급하게 하시면요, 이거는 자 불을 뿜는 용과 염탐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람은 여자를 좀 힐끔거리고 바람기가 있고 여러분 만나면서도 최소 둘에서 세 명은 다른 여자를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조금 뭐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네요. 뭐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만큼 뭐 능력은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분을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란 예, 그런 생각으로 연애를 빨리 진행시키겠지만 여기 이렇게 고민의 타로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야지 겉보기가 다가 아니에요. 겉보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급하게 나가시면 뭐 나는 뭐 나이스 땡큐지 뭐 내가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저렇게 나오니까 나는 뭐 나중에 핑계들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냥 쫓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도 허니문가 예, 뉴 에이지니까 처음 이런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 사람이 그래요. 연애할 마음이 있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생각조차 없는데 인연이 들어오진 않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마음을 좀 바꿨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좀 해보자. 일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그래요. 이분이 아니어, 꼭 이분이 아니어라도 자, 좋은 인연 자꾸 들어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너무 능력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오히려 고르고 고르다가 좀 나쁜 거 고르게 뭐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요. 자, 너무 능력 위주로 사람을 좀 보시는 건전좀 비추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좀 밀당을 하셔야 돼요. 주술사 여러분이 다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답답한 걸좀 참고, 상대방이 리드하는 걸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모든 걸좀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고, 답답한 걸 싫어하시고, 그리고 뭐, 정답이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시간 버리는 거 싫어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 여러분이 주도 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이 주도하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마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뭐 너무 멀리까지 와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얘기나 이런 게 빨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명 정도는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뒤타가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 이성 그런 분들을 잡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너무 급하고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첫인상에 너무 빠지시네요. 그런 거좀 주의해 주세요. 자, 외모는 외모나 성격은 뭐, 좀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극적이고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불을 뿜는 용 있으니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분 그냥 외모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성격도 착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속에는 이렇게 능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능력이나 뭐 재력이라든 거는 뭐 갑일 거예요. 나쁘지 않고. 예. 그리고 궁합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하고 궁합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두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속을 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인연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인연 넘어가셔야 되고, 아, 내가 급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라고 좀 깨닫고, 두 번째, 세 번째 인연을 찾으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놀라움의 타로가 있으니까 이건 뉴페고 뭐 소개로 들어오고 그럴 거예요. 별 기대 안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뭐 사람 착하네. 뭐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다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올해는요. 여러분 너무 급하세요. 너무 그리고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은. 첫인상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능력과 첫인상. 자, 내 사랑에 대해 가볼게요.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죠?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조금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 얘기겠죠? 자, 요 타로 가볼게요. 자, 달의 타로입니다, 달의 타로. 자, 달의 타로는 변화, 염탐과, 자, 여기 이렇게 불을 뿜는 용이에요. 자, 겉은 아까 말씀드렸죠? 순하기 그지없고, 사람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는 눈구렁이 한 마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 갈아탈 준비, 변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안타깝지만, 첫 번째, 이분은 좀 피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의 찐 인연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꼭,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 성격, 능력, 궁합, 뭐, 두루두루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올해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가 나와줬고요. 이거는 수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예요. 그리고 치유를 뜻하기 때문에. 자, 소울메이트, 수학, 그리고 치유입니다. 여기 맨 위에 네 장의 타로는요, 오라클 타로라고 해서 여러분의 1년을 지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은요, 친구 같은, 그리고, 자,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치유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 의미는 요거는 제외예요. 자, 그 사람은 바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 지금은 헤어져 있으니까 해골 바가지와 찡그린 얼굴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실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곧 여기 이렇게 황금의 여인, 뭐 행운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상징하고요.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는 어리석음을 뜻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제외를 하시게 된다면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여러분이에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소울메이트라고. 자, 너무 많은 걸한 번에 바라지 마세요. 친구 사이가 됐다. 그리고 친구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가 되고, 그 뒤에 연애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시 사랑하고 불같이 타올라야 되는 것만이 연애가 아니고, 또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편하게 대화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차한 잔의 여유예요. 그 시간이 다가왔다. 자,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여기 이렇게 비즈니스, 그리고 황금의 동전이 양말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자, 그러니까 그 자신감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위로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졌어요. 자, 돈도 잘 들어오고요. 일도 잘 풀리면서 마음을 나눌 상대의 소울메이트. 어디 가서 또 다시 연애를 시작하고 뭐 그거 귀찮아요. 귀찮기도 하고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 또 만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을 찾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급하면 안 돼요.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바라십니다. 그리고요, 그분 옆에 가만히, 조용히 좀 있어 주세요. 자, 그분이 뭐, 티를 내지 않겠지만, 일이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걸 갑자기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계속해서 전화도 막 자주 해주고 연락도 자주 해주고 막 이런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정말 재회라는 건두 분이 천천히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황금 동전의 양말이니까 이분은 재력이 많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은 아니신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풀려 나가실 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능력도 마찬가지요. 요즘 좀잘 됐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좀 고집이 있으세요. 자,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 요거 좀 고집이 있으신 분인데, 자, 치우니까 어디 가서 이분은 연애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친해지기도 쉽지 않고, 근데 뭐 용케 여러분하고 궁합, 그러니까 인연이니까 이렇게 친해진 거겠죠. 자, 소울메이트예요. 어디 가서 뭐 사람들이랑 잘뭐 그다지 그렇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도 뭐 낯가림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시지 않는 분, 낯가림이 심하신 분. 자, 연애에도 그다지 소질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런 성격의 외모? 예. 외모 뭐 그렇게 뛰어난 분은 아니세요. 그냥 뭐 그냥 이분은요, 외모보다도 이 뭐라 그럴까요? 피지컬이 좋으세요. 피지컬. 누가 딱 봐도 스타일이 뭐 키도 크고 뭐 이런 거 있죠? 외모보다도 그 몸에 끌리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재회입니다. 재회. 소울메이트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람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때가 왔다는 건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겠지만, 상반기 정도는 투자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1년의 상반기 정도. 이거는, 급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꾸준히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분이, 자, 소울메이트 때,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번 오실 거고요. 자, 주변에 다른 여자, 뭐, 다른 이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게 서로에게 치우고요. 그럼 나름 뭐 일도 잘 돼서 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오는 거고. 이렇게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하고 계시지 마시고,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예. 너무 급하게 연락, 한번 온걸 가지고 갑자기 제외했다. 그리고 그분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럼 서로 피곤합니다. 요거는 적어도 2021년 상반기는 기다리실 만한 가치가 있고요. 시간은 좀 걸려도,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돼요. 요분 소울메이트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기간은 좀 걸리니까 기다리시라는 거. 자, 능력은 당장은 없지만 장래성이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 잘 풀려서 돌아온다는 거. 궁합은 소울메이트니까 뭐 궁합은 뭐 최고예요.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고, 자, 외모는, 예, 외모,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걸 떠나서, 뭐, 키가 크고, 뭐, 이런 피지컬이 좋아요. 자, 내 사랑의 답입니다. 잠시만요. 자, 달아오르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급하게 그분한테 막 바라지 마세요. 연락하고, 연락 막 달라고 하고, 전화 막 하고,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달아오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달아오르도록.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교황입니다. 교황. 그분이요. 나름 또 신중하신 분이시네요. 자, 달아오르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막 그분한테, 막 약간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연락을 이렇게 없어, 막 이런 거안 돼요. 자, 신중하시고, 좀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달아오르도록 만드시면 되고, 그만큼 연락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1년 올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과 연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외모, 성격, 능력, 궁합, 뭐 기타 등등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친구는 친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자, 회사에서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모임에서 자주 만나고, 자, 그러다 보면 서로의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병속의 메시지, 뭔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랑 잘 통하는구나, 그리고 지지자,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쪽에서 마음을 표현해 온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이게 아닌 거 알아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하지만 좀 순수함. 그래.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자주 만나고 뭐 많은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니 이거 연애로 발전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는 친구로 남겨두는 게 좋고요.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저것도 다 골치 아파지고 피곤해집니다. 친구도 잃고, 그 다음에 연애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도 좀 꼬이고, 얼굴 보기 껄끄러워지고, 자, 그런 의미가 여기 죽음의 타로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타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창을 든 시뻘건 사내입니다. 그분들이요, 좀 뒤끝이 있어요. 자, 친구로 지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착하신 분들이고, 여러분을 많이 좋아할 것이고, 대화도 잘 통하고, 자, 그런 분들인데, 사귀게 되면은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금방 현타가 오실 거예요. 자, 달의 타로,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여기 이 날카로운 사내가 있죠. 그분들이요. 그냥 쉽게 물러나진 않아요. 뒤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조직 안에서 여러분에 관한 좀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거나, 나만 피해자로, 그러니까 자기만 좀 피해자고 당했고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던가, 그리고 직장의 동료라면은 굉장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뭔가 약간 소쿨하게, 뭐, 좋은 관계로 좀 발전됐다가, 다시, 지인과 친구 사이로 넘어가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웃으면서 볼수 있는 그런 관계는, 자, 이분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금방 현타가 올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게 첫째 문제예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2021년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친해지고 얼굴 자주 본다고 해서 그게 연애 감정이다로 여러분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을 좀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지만 지금 내 감정이 진짜 연애인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편하고 친해졌더니 나도 모르게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거를 일단은 올해 처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 그런 거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있는 그 사람이에요. 모임이라든지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딱 손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설마 싶으실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설마 싶으실 건데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갈등이 되겠죠?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거는 이제 평범. 그리고 궁합은 뭐 제가 여기
요거. 뿔에 찔려 죽는 타로 말씀드렸으니까 궁합은 맞지 않아요. 그만큼 처음에 여러분들 현타가 오실 거고요. 자, 외모도 그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 주변에 좀 여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 바람둥이나 여자를 사귄다 그런 게 아니라, 뭐 모임이나 직장 동료, 뭐 친구, 뭐 두루두루 이 그분 주변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좀 급해지는 거죠. 바빠지고 마음이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역시 속지 마시고요. 뭐 외모는 평범하실 거예요. 근데 뭐 성격은 일단 뭐 대화는 잘 통하니까 여러분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역시 여기 이렇게 뒤끝이 장렬하는 분이시니까 어지간하면 좀 조심하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소년의 머리 위에 새가 있고요. 요거는 금전적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그렇게 받쳐주는 분은 아니세요. 제가 또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해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처음부터 그냥 지인 사이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요 정도에 머무르시면은 괜찮아요. 자, 이런 사람과 한번, 불꽃이 튀깁니다.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피해 가시면 돼요. 예. 시작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귀고 관계가 좀 발전된 뒤에 현타가 오느니 그 전에 미리 예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거 아시죠? 독이 든 성배, 친구는 친구일 뿐, 지인은 지인일 뿐, 동료는 동료일 뿐.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내 사랑에 다 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거저 먹기다. 자, 아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만 내리시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은 그냥 나이스예요. 자, 아셨죠? 거저 먹기다. 자, 쉽게 먹으면은 체합니다. 맞나요, 이 얘기가? 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이거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예스만 하시면 이거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자, 독이 든 성배, 친구는 친구일 뿐, 동료는 동료일 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분 일단 한번 피해 가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과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주의사항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인연, 자, 응원 드릴게요.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을 찬찬히 한번 되짚어 보세요. 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일단 주의사항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분 한번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돼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2021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거쳐가야 되실 분. 자, 성격. 외모, 능력, 궁합,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타로 오픈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궁합 100점 드릴게요. 아니, 100점 만점에 200점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노란 황금의 타로가 세 장이 이렇게 줄줄이 나와 있는 조합은 제 기억에 요런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몇번 없고요. 이거는 정말 근래 보기 드물게 좋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악마가 있죠? 예, 악마예요. 궁합은 100점이에요. 그리고 헬프가 있습니다. 헬프. 기쁨의 타로 있고
여러분은요, 이 남자 못 버립니다. 아주 나쁜 남자인데, 어차피 나쁜 남자에 끌리게 되어 있는 여러분이에요. 자, 여신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분한테 여러분은 나쁜 여자예요. 서로가 서로 너무 강렬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악마고, 자, 여러분들은 이분들에게 여신이에요. 절대 못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거, 이런 분들, 시작조차 저는, 안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속썩이면서 굉장히 오래가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헬프가 있어요, 헬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만큼 견제하면서 좋아하고 이런 복잡한 그 미묘한 관계에 얽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복잡 미묘한 관계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만나면 좋아요. 좋은데도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두 분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실 거고요. 진짜 머리끄댕이도 잡으실 거고, 욕도 아마 시원시원하게 오갈 겁니다. 근데요, 또 엄청 좋아요. 자, 이거는 인연일 때 나오는 그런 타로예요. 여기 이렇게 멋진 자연의 풍광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예. 그냥 평범해요. 같이 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 머리끄댕이 싸우 잡고 싸우는 정도 욕 아주 시원하게 서로 하지만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궁합 인연 점수 100점 만점에 200점 드린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는요. 내가 매개 살리면 되지. 내가 그냥, 내가 벌어서 매개 살리고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에요. 자, 이분들은 사업하시겠네요. 예. 자, 뭐, 평범한 회사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 사업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능력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장에 좀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장래성도 제가 딱히 악마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그리고 성격은 예,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분이세요.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착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외모 예, 진짜 잘난 분이에요. 이분은 어딜 가도 예, 꿀리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시죠. 악마. 그리고 여신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과도 좀 비슷해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고수가 고수를 알아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나름 이분들은 좀 선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 먼저 이쪽에서 대시를 해올 겁니다. 예, 호감 정도는 여러분들이 표현하겠지만 그거를 알아채고 대시를 하는 건 이분들이라는 거. 자, 저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좀 말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반댈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가 보셔야 알아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린다거나 뭐 저같이 뭐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거고, 너 너무 힘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가야 됩니다. 제가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거고, 악마 여신. 그리고 인연이시고.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는 빼박입니다. 그건 바뀌지가 않아요. 아,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또 뽑아내야겠죠? 그게 아까우서라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하실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2021년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말리고 싶어요. 그냥 이런 인연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예,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황금의 타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가보지 않고는 여러분 실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싫다. 재미없다. 그렇죠. 예. 가 보셔야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렬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고 하여튼 여자를 아는 그런 예, 선수입니다. 2021년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요런 분 한번 만나셔야죠. 그죠?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이상형인 거예요. 자, 놓치면 아쉬워요. 그럼 예, 가봐야겠죠? 자, 제가 뭐 궁합 말씀드렸고 능력 당장은 좀 돈이 없을지라도 예, 여러분이 그냥 챙겨서 내가 벌면 되지라는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외모는 어디 가서나 특출나신 분이시고요. 성격도 나쁜 남자예요. 쉬운 분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기 때문에 요건 한번 힘들지만 예, 그래도 그쵸. 힘들다고 다 포기하면 그게 어떻게 인연이고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 보람이 있으실 거고, 자, 그러실 거예요. 자, 내 사랑의 대답입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아,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대요. 아, 뭘까요? 의미심장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마법사예요.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이분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실 거예요. 예,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그죠? 한번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요. 저 사람 한번 고쳐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욕. 좋습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마법사입니다. 능력 있고, 아, 능력은 아니죠. 자신감 있고, 외모 뛰어나고, 나쁜 남자, 매력 있는 나쁜 남자,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2021년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피해갈 순 없습니다. 외모, 성격, 능력, 궁합, 기타 등등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자, 여러분은 2021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나쁜 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악마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왔고요. 그리고요, 시뻘건 하마예요. 날카로운 이빨 보이시나요? 아주 나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연애에서만큼 2021년에는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손가락질을 당해도 뭐라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역할은 악마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지고지순한 그분, 노력하시는 그분, 아, 그분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뭐 성격도 그렇고 특히 외모, 능력, 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돼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건좀 아니지. 물론 겉으로 표현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뭐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내 이상형과 너무 다르고, 뭐 능력이라든지, 뭐
뭐 외모 이게 좀내 나랑은 아니야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뭐 그거에 뭐 죄는 아닙니다. 근데요, 그분들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자, 상승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시면 잘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애매한 태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좀 질타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우린 친구야 라거나 우리는 사귈 수 없어요 라거나 또 그런 식으로 상처 주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헷갈리게만 않으시면 행동하지 않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요거 살짝 집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알아서 그 정도는 좀 오락가락 할 수는 있어도 조절하실 거예요. 자, 문제는 이분들이 뭐 주시는 도움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자,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조금 의식적으로 더 끄집어내려고 한다거나 자, 이분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그런 거를 살짝 즐기신다던가, 그런 건 비추예요. 여기서 악마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는 거, 제가 요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사람을 한번 거쳐 가셔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고지순하고 순정파. 여러분은 굉장히 좋아해서, 조금은 그래도 좀 도를 넘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나름 예, 이 호랑이는 위협적인 행동도 암시하지만 그만큼 영향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 그건 괜찮은데. 자, 악마 사신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머리가 아픕니다. 예, 복잡해요. 자, 요럴 때 이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제 소개팅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인이 살짝 마음을 표현했는데 딱 특히 뭐 연애 감정은 아닌데 그래도 고민은 하게 돼요. 왜냐면 그냥 뭐 지금 당장 뭐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이성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자, 뭐 이런저런 고민을 여러분들은 하겠지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한 사람을 살짝 예. 여러분들의 그런 애매한 태도가 바보까진 아니지만, 좀 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시면 아니다. 확실하게 끊어주세요. 예. 2021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애매한 태도로 그분들에게 희망고문을 줘선 안 되겠죠? 딱 부러지는 말이 아니라, 말은 또 그분들의 가슴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만 예, 하시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이분들이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정리할 거니까요. 자, 이분들이 옆에 있다는 건 이렇게 상승의 타로 제가 너무 나쁘게만 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개팅이나 고백을 들었을 때, 아니다 싶으신 건 아닌 거예요.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괜히 관계 발전을 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 사신과 죽음이에요. 어디 다른 이성이 없나? 자, 끼웃끼웃 거리게 된다면 그분한테도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겠죠? 뭐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게 2021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제 초반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장 조금 연애나 이런 게뭐 하고 싶으시다. 뭐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패스. 이런 인연이 들어오시겠지만 좀 패스하시고 그러면 더 좋은 여러분들의 이상형에도 맞고 그다음에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도 잘 맞는 분이 들어오실 거라는 거. 자,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좋습니다. 제가 요 타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여사제입니다. 여사제는요,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될 때 나오는 타로예요. 여러분, 좀 냉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 마음에, 가슴에 대못 박으면 아시죠? 그게 또 나한테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니까, 때를 기다리십시오. 쉽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자, 2021년 요런 거좀 지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분 만나실 거니까 자,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자, 복타, 복타!